대인관계 이론 쪽에서 본다면 어떤 경우에 지금 이고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티피셜한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마음의 삼중구조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스트럭처럴 디어리 자체를 부인하고 역동 이론 자체를 부인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초자와 병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뉴라틱한 것이 이거 초자라고 초자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덕률들이 아니고 대부분 뉴라틱한 심텀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자의 병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신경증적 증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학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쪽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더 폭넓게 여기서 컴버그가 얘기하는 초자 병리를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체로.